여러분들은 하루에 밥을 몇 끼나 드시나요? 정확히는 이 쌀말이에요. 요즘 육류 소비가 많아지는 등 한국인의 식습관이 변하고 있어요. 따라서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발달하고 있는 농업기술로 쌀 생산은 갈수록 늘어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0만 1천 톤의 쌀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쌀 수급과 쌀값 안정을 위해 대책이 꼭 필요해요.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름하여 쌀 적정 생산 대책. 먼저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합니다. 논의 벼 대신 논콩이나 타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올해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했는데요. 전략작물 직불제는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또한 벼 재배 면적 감축협약 체결에 힘쓰고 있어요. 작년에 벼를 재배한 농가나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가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국산콩과 조사료에 대해 정부 사업을 통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도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 끝에 벼 재배 면적이 조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보다 쌀값은 약 5%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만큼 농가 소득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겠죠? 또한 쌀값이 안정되면 정부가 과잉 생산되는 쌀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연간 약 4,400억 원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쌀의 적정 생산으로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굳건하게. 모두 응원해 주실 거죠?